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땡 이벤트 카운트다운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뭔가 카운트다운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그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땡땡땡 뒤에 힌트들이 좀 나와 있고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이미 관련된 종목들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 땡땡땡을 이상엽 이사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네, 땡땡땡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핫케가 있으면은 그 기대감으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그렇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을 놓고 보면은 바이오 핫케가 2분기와 4분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4월부터 이제 바이오 핫케가 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 받고 뭐 중요한 키워드를 또 이제 몇 개를 좀 말씀을 바로 드리면요.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 8%대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이 하나로 따지면 6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 그 비만 알약을 이제 임상해서 뭐 12주 동안의 체중이 한 13%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급등을 네. 했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 굉장히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또 이제 바이오 하면은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인데 네,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생겼다는 점 바이오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바이오 핫케 뭐 이벤트 카운트다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제 세계 3대 암마케 중 하나인 미국 암마케 AACR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또 참가를 해서 좋은 소식 많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또 5일 동안 또 이제 아스코의 미국 임상 종영학회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2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학회가 두 개나 몰려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다수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의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NKM이나 오늘 급등하고 있는 HLB, 또 유한양행 ABL 바이오 등등이 있는데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중국 갈등도 국내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이게 네. 투심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반사익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들어서 미국 하원의원에서 그 이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사업을 제한하는 이제 네. 생물 보안법을 발의했고 또 두 번째가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5년 이내에 모든 저분자 활성 성분의 25%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뭐 이미 좀 작용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투심에 있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있어서는 좀 여러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주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 봤습니다. 확실히 작년에 제약 바이오가 정말 흔한 말, 속된 말로 죽은 시장 같았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오 종목들 골라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첫 번째는 바닥에 있는 기업인데 루닛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루닛이 왜 바이오 이제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는데 그쵸. 네, 이번 AACR에 참가를 합니다. 예, 참가를 해서 루닛 스코프 연구 성과를 7건을 또 이제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겠고 또 어제 오랜만에 또 대량 거래도 터졌고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게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매출이 2022년 대비해서 무려 81% 증가했고 네. 적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니까 뭐 실적단 이제 적자도 줄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볼파라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4월에서 5월 달에 이제 인수를 완료를 하면 이제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아니고 내년이긴 하지만 또 주가는 그 분기별 실적이 발표될 때 작년보다 더 좋아져 내년에 실적 흑자 전환이네 그러면 주가 반영은 올해부터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올해부터도 분기별 실적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말에 또 이제 호주 이제 뉴질랜드에서 인수 승인을 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또 이제 긍정적인 이제 팔로우 뉴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루닛이 올해 2분기부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도 지금 6만 5천 원 이하, 뭐 약보합이긴 한데 뭐 분할 시의 조정 관점에서 뭐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관이 2월 28일부터 하루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도 분할 관점 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루닛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AICR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모멘텀도 있고 외국인이 모아가는 지금 상황도 저희가 잘 주시해야 되겠어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제약바이오 쪽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네, 바이오에 있어서 기술 수출은 정말 중요한데 몇 가지 물질들을 올해 수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I101A가 있고 GI102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면역세포 이제 증식과 활성화에 관여하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다국 제약사가 관심이 컸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유한양행에 이제 4년 전에 또 기술 이전을 했었는데 이게 GI301입니다. 근데 GI30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제25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 수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유한양행에 가져간 다음에 다시 재기술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과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기술을 이전한 이제 GI 이노베이션과 또 마일스톤이나 선급금을 모두 5대5로 분배하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관련된 뉴스도 좀 팔로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30일이 상장한 지 1년 되는 날인데 네. 최근에 또 무증을 했죠. 그래서 올해부터 정말 중요한 해인데 1년이 가기 전에 무증까지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핀 점에서 회사도 좀 주가에 좀 관심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기관도 좀 한 6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한두 곳이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기관들이 함께 사고 있다는 점에서 네. 오늘도 아래꼬리 달리고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뭐 5일선 부근 조금 더 모아가신다고 하면 5일선 아래에서도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 14,000원 돌파가 중요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GI 이노베이션까지 두 가지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상엽 이사님께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종목 두 개 봤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바이오 이벤트 카운트다운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윤혜림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종목 관심 많으세요? 네, 이제 저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 바이오 네. 시밀러, 이 복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업인 삼천당 제약을 보려고 합니다. 삼천당제약.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허가가 이제 내년에 대거 완료될 예정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활성화 기대에 좀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 이 에브비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가 이제 만료 기일이 도래하자 뭐 국내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등 8개의 글로벌 회사가 이 시밀러 경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천당 제약은 이 눈 안과 질환과 관련된 황반병성 치료제 이 아일리아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으로 이제 이쪽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황반병성이 노인성 이 안 인구 관련 질환이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노인 인구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점환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일리아와 동일한 양리작용을 가지면서 가격 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유럽의 한 5개국 진출로 인해서 실적 개선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5개국 공급 계약에 따른 예상 매출 규모가 최소 한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총 계약금은 한 280억 원 정도로 제품 판매일로부터 이제 10년간 이익의 한 50%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2월에 이제 단기 바닥을 찍고 이제 241선 위로 올라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까지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3천단 제약은 작년에 정말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과연 이제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3천단 제약까지 제약바이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